낳던 사람 들어오면 저 안에 그냥 물어버리네. 야, 아니, 야, 아니 왜 그러노? 그러니까 힘들죠, 형님. 알았다, 미미야! 알아, 요 고양이들 지금 들어오라고 하는 동에. 알았다고, 미미야! 알았다, 기다려. 예, 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, 지금. 어, 야, 야, 이 새끼야! 왜? 어디 아저씨 한 번 다리 들고 오줌 싸잖아, 얘가. 다리 들고. 새끼가. 이쁘네. 어이구, 그래, 그래, 그래. 어이구. 아이고, 어이구, 그래, 그래. 뭐지? 수단! 땅 같은 거 이리 와. 체중은 대형 양산입니다. 바글바글해요. 근데 이거 이곳을 어때 밖에다가 입양을 안 합니까요? 입양하죠. 근데 여기 와서 명품 찾고 뭐 찾고 풍경장 찾고 저 남아있는 애들 다 미친들이잖아요. 이런 애들은 안 찾아요. 어, 와갖고 누구보다 잘게 하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준다고. 이런 애들은 왜 안 하냐만. 그 새끼는 꼬치 냄새 맡습니다. 꼬치 냄새를 맡다고요. 어이구, 그래. 괜찮나? 이리 와. 이리 와봐. 안에 개가 있어. 눈도 눈도 안 돼.
나와야 돼. 야, 그럼 뭔 냄새 맡니? 나와. 그렇다. 또 오줌 싸고 이랬네. 바로 같이 모아진 거네. 이렇게 왜 갑자기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. 그럼 이렇게 살고 있으면 지냅니다. 관리가 안 되면 또 살고 있으면 지내요. 싸움 안 하고 살게 지내잖아요. 싸울래, 이놈의 시티들 마. 근데 이렇게 풀어놓고 치는 게 높지 않나? 다르죠. 싸움에서 난리 나죠. 난리 나죠. 근데 여기 새 식구가 들어온다고 바로 풀어놔 주는데 괜찮은지 아니면 나빠지고 사람이 정단하고 네. 얼굴 익히고 그래야 장난 싸움을 물려줄 거야. 야, 그래서 입을 헐면서 말 틀어라고 야, 두 마리가 없구나. 네, 네, 입을 말 틀지 않습니까? 어이, 책임 건 있다. 입을 깔아놓으면 집겨놨고, 딴는 못 들어온다. 잘생겼잖아. 아이고, 이 다쳤다. 어? 녹창 난 거예요, 녹창. 공기가 터졌네. 약을 빨라준다, 딴 놈들에 빨아다 보잖아. 얼굴도 약간 괜찮아, 이제. 금방 차야, 팔 차야. 형님, 그 이렇게 대맞으면 돼, 맞이지 말고. 그 냄새를 맡잖아, 이렇게. 니가. 이라고 관심 없으면 맞이지 말고요. 니가 이렇게 좋아하면, 이렇게 세워주면 이렇게 맞이지. 이렇게. 함부로 딱 맞이 마세요. 그런 대주 대도 도망가잖아요. 얘는 지금 사람이 키우, 얘는 사람이 키우다니까 자꾸 다른 놈 못 맞이고 지 맞이게 하는 거예요. 다른 맞이면 질투해 가지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. 다른 거는. 일어나. 일어나 잠으로 큰 애한테 물린다고. 큰 애한테 달라드니까 오지 마라고. 형님 지끄라고 오지 마라 이거야. 지가 독차지하고 싶은데. 형님 손 치우는 동안 물리기도 하면 됩니다. 형님 손 치웠지 않습니까? 움직이니까 방구로 움직이기 때문에. 차분하게 움직여야 돼. 가만히 있고 이렇게 차분하게 움직여야 돼. 아주 급할 때 아니면 이렇게 오잖아 이때 맞으면 되죠. 아니 이게 하도 이렇게 하면 되죠. 하도 그 타이밍 있어요. 딱, 타이밍. 딱 기술인데. 얘도 비슷해. 얘도 비슷해. 쟤 다 비슷하게 해도 많죠. 야 하지마. 야 이놈의 새끼마.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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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버린 사람이 문제죠 그냥. 처음에 가면 버린 게 있어요. 엄청 많아요. 놀러가서 버렸어요. 하지마 하지마. 또. 이게 좀 만지주나니까 이제 내 옆에 딱 서잖아요. 이 새끼 어디도. 내 옆에 서가지고 다른 애 못 오게 하잖아요. 그럼 이런 애를 만지면 안 돼요. 안 돼. 이제 내 옆에 갖고 지껄하고 아까 쫓겨난 개가 할 때는 괜찮은데 큰 개가 이러면 이제 이 다치잖아요. 네가 먹은데 네가. 훈련이 다 돼있어 형님. 사람이 안 오는 거에 따라 또 바뀌어버릴 걔는. 나와. 지 혼자 독재자 하려고 나쁜 걔는 금방 바뀌어버리죠. 지 혼자 사랑받으려고.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봉사자들이 오면 오해를 해가지고 막 안 좋죠. 봉사를 와서 한 번 점수 오는 거예요? 네, 하면 돼. 근데 그것만 하면 괜찮아요. 온갖 갑질을 하니까 죽는 거예요. 네, 이것도 갑질이 이거 후원한다. 애들 관리 안 하고 엉망으로 해놨다. 그럼 이거 와서 해봐라. 근데 오해가 있죠. 또 여기 이제 좀 알고 와야 되는데 모르고 와가지고 무조건 왜 이렇게 했어요? 몇 동 안 쳤어요?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. 치아도 돌아서 또 싸는데. 이러면 물총도 또 해야 돼요. 악마 파리가 그렇게 또! 살다가 생기니까. 살다 주지 마라. 약 발라 놨는데 또 자꾸 이러면 흑방이잖아. 얘 못하고 그렇게 갈아 세워놨더니 딴 놈들이 빨아주고. 그냥 약 발랐더니. 이것도 이렇게 키우는 과정이니 이제 사람들이 그 처근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카메라를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돈을 주기도 합니다. 그때 막 카메라 주제가 뭐냐에 따라 틀리잖아요. 아이고 걔 맞네. 아이고 불쌍해. 아이고 이렇게 만들 있지 않소갖고 밥을 같이 줘도 이러면서 또 하는 사람도 있고요. 저의 마이너스가 뭐 저거 이런 사람도 있고요. 완전히 이게 닮은 게 문땡이라고 이렇게 옷으로 만들 수 있고 미쳐 있지 말아요. 이놈아, 빨아주지 마라! 맨날 그 어릴 때 이게 많이 빨랐지 않니? 아까 진짜 하고 지가 옛날에 제일 많이 썼지 않습니까?
이래만 괜찮지. 딴 놈이 빨아주는 거야. 딴 놈이 나사 준다고 막 빨아주니까 돼. 근데 걔들이 핑크 냄새, 핑크 스프레이 냄새 좀 싫어하는데. 네, 핑크 누가 피부냐, 걔들이. 예, 걔좀 싫어하더라, 냄새. 누가 와갖고 이렇게 피해가 싫어하는데. 네, 조금. 이기가 갈 사람이 조건이 맞아. 환경이라든지 네.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. 걔를 잘 돌봐줄 수 있고, 기본적인 상식이 있고. 근데 기본적인 상식에서도 마음만 있으면 가르쳐주면 될 것 같아. 근데 입양 일에 오면 또 개벽증 들어와요. 보신탕 못 먹는 놈들이 와갖고 속이잖아. 입양해간다고 해갖고 그래 딱 보면 노란 저도 흰 것보다 노란 거 찾는 놈들이 내가 다시 보거든. 아 전번에 여섯 놈 이런 놈들이 와갖고 내가 소장님도 뭐 구부정하니까 소장님도 모르고 흰 것보다 노란 게 맛있겠다. 그러니까 이 모텔이 원래 그 네, 내 때문에 이거 산 거예요. 이거 낙찰 받아서 11번 9억 5천에 나왔는데 11번 유찰 돼갖고 2억 1500에 사갖고 이자도 뭐 하고 이래가 한 3억 들어갔어.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. 전기도 뭐고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농사용 저거 만들어 놓고 일반적으로 그냥 안에 바깥에 주차해요. 이게 원래 정상적인 관계이기는 장사 잘 됐다면 주차장하고 이렇게 처음 이게 주차장입니다. 이게 저거까지 다 주차장이었어요. 한 30억 이렇게 나라에 주차해야 될 거예요. 장사 잘 됐다면 안 된다. 야, 그룹이 있어요. 저쪽 팀 이쪽 팀 저 팀, 요 팀, 딸도 따로 있어. 얘들은 저쪽 가면 싸움 나요. 이게 보세요. 아까지는 막 오지 말고 지금 잘 지내잖아요. 그래서 돌발 상황이 언제 생길지 모른다고. 항상 그래, 경제 상태입니다. 풀어놓으면 좋지만 그만큼 또 풀기까지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고, 시계도 많이 써야 돼. 들어와. 다른 사람은 여덟 팀, 여기. 네, 다 가둬놓은 데가 많죠. 가둬놓은 데가 많죠. 지금 내가. 저놈을 왜 안 풀어줘?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공격할까봐 못 푸는 거야. 놔둔 사람 보면 콱 물어버려. 야! 또 봐! 이 새끼들이 이게 알았다고! 미미야! 야, 고양이들이 들어오라는 소리야 지금. 제일 필요한 것이 뭐 사료하니까 예, 예. 사료는 딱 뜨는 것이 따로 있어요?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? 아니면 야, 아지피야 중급이라 또 한 단계 밑에거든요. 3만 원짜리. 몇 킬로? 20킬로. 3만 원, 9천만 원인데요? 괜찮아요. 아지피아가 계속 국산 사료 중에서 괜찮아서. 그래도 식구들 다 매일 한다는 몇 포도 들어가요? 몇 포도 들어가죠. 하루에 200포 들어가요. 제가 하루 한 푼 먹거든요. 90킬로짜리가. 90킬로짜리. 얘 엄마 아빠가, 제 엄마 아빠가 하루에 20킬로. 하루에요? 네. 90kg 하나 단위 병년을 가보시면 얘들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. 카메라에 이거 한번 잠깐 꺼버리고